뭐 해야 돼서 녹화 좀 하려고 2분 정도만 시간을 빼주세요. 아니 CJ한테 뭐 물어보려고. 지금 X570이나 막 이런 애들 나온다고 얘기했던 게 있는데 걔네들 얘기는 전혀 아직 보도회사나 이런 데에서 받은 게 없으시네, 정보가? 이분은 안 바뀐다고 그랬거든요. 아니 보도회사에서 신모델 나올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. 내년에 나온다고. 내년에 나온다고? 아 내년에 CPU랑 바뀐다고 그랬거든, AMD가. 7월 달에 신모델 라이젠 기존 보드에 그냥 그대로 맞는 거고 내년에 라이젠 말고 또 다른 CPU가 나오면서 보드랑 완전히 이제 소켓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뀐다고 그러고 그 지난달에 왔을 때 기존 보드는 그냥 기대를 깔고 간다고. 아니 내년에 CPU가 또 나온다고? 라이젠 말고 신형 모델이 또 나온다고. 막 X570 막 이런 보드들 왜 PCIe 4.0 지원한다고 그러고 막. 아직 그거 얘기는 없어요. 아 그 얘기는 전혀 없고요? 그거 얘기가 있어. 지난달에 왔을 때 기회를 해주고 갔는데 자기네도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바뀐다고. 안 바뀌더라고. 자기네도 아 판매가 안 돼서 이 사람들도 힘들구나 지금. 그러니까 바뀌어야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모델로 얼른 바꿔서 팔면 되는데 안 바뀌니까 너무 짜증난다. 아 고통스러워하는구나. 바뀌어야 자기네도 새로운 모델 들어서 고생을 딱 하는데. 그럼 아직 보드는 소식이 없네. 내년 언제쯤 나온대 CPU는? 상반기 정도로. 남는 게 아니지. 금방 가잖아. 지금 벌써 6월이니까. 그 CPU는 가격대가 많이 높은 CPU들인가? 아, 항상 보면 높게 나오지가 않아. AMD 애들은? 항상 높게 나온 게 없어. 지금 어저께 보내준 단가표에도 X470이 지금 제일 높은 거야. 아니 뭐 보드가 아직 출시가 안 됐으니까 단가표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. 아니 X390가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 같아. 399가? 응, 390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은 안 돼요. 5만 원짜리 보드 한 장 팔아서 그러면 2%만 1,000원, 500원 이런 많이 남으면 1,500원. 그러니까 2%에서 3% 사이에 왔다 갔다. 우리 그러니까는 뒤쪽은 개살구라고 내가 식당에서 소주 한 병 그 가격 마진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. 마우스 이거 하나 5,000원짜리 팔면 600원 남아.